너무 싫어. 좋은데. 칼에 썼네. 아, 너무 싫어. 하지 마. 아, 너무 싫어. 좋은데. 좋은데. 형 괜찮지? 살짝 엿보는 거? 보는 거. 아, 하지 마. 엿보는 사진 같은 거 찍을 거야. 근데 괜찮다. 이거에다가 엿보는 사진은 터진다. 하자 그러니까 온 거야. 아, 나는 이런 거 있다니까. 이런 거 설치는 애들이 있어. 이게 주변에 동생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 얻어 걸리고 하잖아요. 아, 근데 나는 대기 축하합니다. 대기 축하합니다. 대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경환이. 대기 축하합니다. 야, 잠깐만. 야, 불러. 야, 불러. 경아이 개 탄날이네. 빼곡 많이도 붙였네. 빼곡. 얼마 전에 그래도 경원이. 뭐죠? 뭐고? 경원이. 소개팅 했잖아. 아, 봤어요? 아, 봤어. 오빠. 어, 지민아. 오. 오빠. 어, 지민아. 오. 아유. 이제 한번 여기 마루 커피 한잔 하시죠. 여기 마루 커피 한잔 하시죠. 오! 뭐야. 봤어. 너무 괜찮더라. 아, 근데 그분 좋던데. 그 약간 그. 아, 근데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복도 많아 보이시고. 뭐 직업이야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근데 너 근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그분은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너한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한테 마음이 있어. 그분은 내가 시그널이 몇 개 나온 게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는다. 이게 여성분들이 호감 갈 때 이렇게 웃는다. 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그렇게 웃는 거. 그리고 그분은 몸 방향이 계속 병아리 쪽으로 가요. 이게 무조건 여자가 마음에 들면 무조건 이성이 마음에 들면 그 방향으로 향한대. 아, 진짜. 그죠? 너한테 굉장히 호감이 있어. 제가 소개팅이 좀 약하거든. 나도 안 해. 나도 소개팅 네, 절대. 소개팅은? 소개팅은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불편하지. 만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그분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서 귀만 많이 봤어. 귀만 많이 봤어. 그래서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귀만 아른거리는데 왜 그랬어? 그런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좀 당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궁금해 생각해봤더니 아, 얼굴 너무 안 봤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긴장한 걸 수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연락 혹시 연락처를 받았어? 아니, 연락처를 이제 끝나고 저기 또 그 정태형이 이제 연락처는 봤어? 서로 주고 받을래 해서 내가 받아서. 그런데 약간 누가 먼저 했어? 누가 먼저? 그거 중요하다. 누가 먼저?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아, 진짜 그러십시다. 시간 먼저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는 고민하고 있었지. 고민을 아니, 나 받고 어떤 얘기. 그건 기본 매너야. 매너가 없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산다고. 쓸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왔다니까, 진짜. 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쓸까? 고기가 질기지 않았습니까? 아, 추운데 고기 얘기를 했다고? 고기 얘기를 해? 발보락은 괜찮으신가요? 어? 근데 결혼 거를 딱 하는데 먼저 오신 거야. 와. 아, 진짜 난 이해가 안 간다. 바로 그냥 바로 했어야지. 아, 바로 했어. 바로 첫날 저녁에. 그치, 그 매너인데 매너. 잠깐만. 디테일이 중요한데. 아, 잠깐만. 왜 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있어? 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있어? 넌 답을 뭐라고 했어, 그래서? 추운데 리액션도 좋으시고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살게요. 밥 한번 살게요. 밥 한번 살게요? 너 친구한테 밥 한번 살 게냐? 와, 아, 일단 이렇게 오면은 아, 죄송한데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나갔어야 돼. 그렇지. 영환아.
아. 그래서 답장 와서 또 걸었어. 다음에 같이 시간 맞춰서 봐요. 부족했는데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부지런하다. 아, 이거네. 분이 매너 있네. 아, 일단 사람은 좋다. 아, 진짜.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보세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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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아침에? 아, 그러니까. 아, 그 이상한데 그거는? 예? 굿모닝 이상한데. 잠깐만. 아니, 답장 푹 쉬세요. 8시 24분에 왔어. 그럼 답장 근데, 예, 푹 쉬세요 해야지. 그 답을 안 했어, 그날? 안 했어요. 와. 그 다음 날 굿모닝 보낸 거야. 그 답을 안 했어, 그날? 안 했어요. 와. 그 다음 날 굿모닝 보낸 거야. 받는 즉시 해야지. 답을 해줘야지. 아, 그 답을 왜 안 했어? 푹 쉬세요, 푹 쉬었다 이거야? 그냥 푹 쉬세요 하는데 푹 쉬었어요 그래 굿모닝 쉽니다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대답을 해야지. 네. 아니 이게 하염 없거든 계속 답하기. 아니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끝나야지 끝내줘야지. 아이 그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 이상해 이게 지금 패턴이 속 터지네. 그래서 내가 그 답장이 이제 또 왔어? 두 시간 뒤에 내 활기차고 보람찬 하루 되세요 빠샤 해서 내가 빠바샤샤샤 이렇게 보냈어. 빠바샤샤샤 이렇게 보냈어. 끝말잇기야? 아니 근데 그냥 지금은 너 나이도 있고 좀 초반은 좀 진득하니 가야지. 그러면은 형은 어떻게 보낼 거야? 날짜를 잡는 연락이 그 다음에 갔어야 돼. 아 맞아. 날짜를 잡는 연락이 그 다음에 갔어야 돼. 아 맞아. 보통 날짜 언제가 좀 여유가 있으세요? 이런 인사. 그렇지 미리 해놨어야지. 아, 체크를 해놔야 체크. 명분도 확실히 있고. 그럼 명분도 확실히 있고 그분도 어색하지 않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심지어 문자로 했어. 아 문자 하지 마 그거 너무. 아 이분 톡 있으셔? 톡은 있는데. 그래 톡으로 가. 톡까지는 안 갔어. 아 그럼 톡으로 네가 처음 인사를 해. 톡으로. 그래 톡으로 해. 문자는 좀 약간 좀 뭔가 냉랭해 보여. 느낌이 약간 뭐라고 사무적이야. 아, 딱딱한 느낌. 뭐라고? 아니, 자, 형님 자 읊어봐요. 아니 읊어봐. 자, 지난번에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린다고 했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모티콘을 좀 해야 돼. 아 이모티콘 하지 마. 아니 이모티콘. 아 까부는 거 같잖아. 그분이 직업이 아까 들어 의사실이라고 돼서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정적이기 때문에 이모티콘 이런 거 보여주잖아? 되게 귀여워하신다니까? 아이 아니야 그래 하지 말고 아 이모티콘 해마라 해 하지 마 해야 돼 그리고 이모티콘 할 때 밥 있지 밥이면 이모티콘 김치 아 밥 오봉밥 있는 거 오봉밥 오봉밥 있는 거 김치 탄수화물 너무 많잖아 많이 사주겠다 화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고봉밥 네 많이 사주겠다고 예 잘 지내세요 지난번 지난번 약속했던 식사 자리 아 식사 한번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 한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고봉밥이요 고봉밥을 이렇게 먹게 해 고봉밥 치면 나올 거야 이렇게 고봉밥을 밥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야, 밥 한 세 개만, 두 개만 해. 두 개. 하나에 하나. 양을 좀 줄여라, 좀 줄여. 하나 정도. 두 개. 너 거랑 남발하지. 두 개. 야, 남발하지 마. 그렇지. 그다음에 밥 종류는 이제 답장이 오면 이제 고르는 거니까. 아, 일단 보냈어요. 보냈어? 네. 보냈어? 야, 너 프로필 사진 이런 거는 뭐냐? 네. 후사. 아 그 보고했어야 되는데. 아 그 후사는 그냥 후사 진짜 중요해. 요즘 그 후사 보고서 사람 이미지를 이제 얘기한다. 그 사람의 약간 느낌이 오지. 맞아요. 후사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감성인지가 맞아요. 그래서 후사 보고 바로 그냥 뭐야? 아,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야 이게 약간 좀 뭐야, 시원한 이게. 남자.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야, 이게 약간 좀 시원한 뭐야, 남자. 아, 느낌 좀 약간 허영심 많아 보여. 좀 약간 허영심 많아 보여. 술꾼도 하고. 칵테일 한 잔 허영심 아니, 있어요. 이거 뭐 아다의 말 이거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약간 좀 허세 있어 보이는데. 허세 같아. 나는 그러니까 너 남친 짤 같은 거 있잖아.
남친 짤? 어. 그게 뭐야? 너가 잘 나온 사진? 잘 나온 사진이나 너를 어필할 수 있는 사진. 너의 어필이 뭐야? 너한테 제일 자신 있는데. 가슴? 가슴? 가슴 올려놔. 가슴 사진 이거 운동한 거 있지? 운동한 거 딱 해가지고 올려놔. 아, 웃장 깐 거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가슴 사진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운동한 거. 아이, 하지 마 그런 거. 있어. 너무 좋아. 아니, 하지 마. 야, 이상하다. 너무 좋아. 아니,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그런 거. 완전 극과 극이야. 아, 싫어. 아, 와, 야, 아, 너의 장점이. 야, 하지 마. 아이, 아이. 너무 좋아. 하지 마. 아이, 하지 마. 야, 오늘 대회 나갔다고. 하지 마, 야, 그럼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하지 마. 그거 넣어야 돼. 그거 넣어야 돼. 아, 그러면 그분이 보고시고. 아니야. 이렇게 정말 자기 관리 잘하는구나. 이 몸은 단순하게 드러나는 게 좋지. 이렇게 대놓고 후사해 하잖아. 그거 싫어. 경환 씨.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단단하구나. 이분 단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진짜 이거. 몇 번 망설인 적 있어 올릴 거라고. 바디 프로프 올리고. 아, 하지 마. 하지 마. 나도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아이, 있으면 하지 하니까. 말라니까. 이거 하지 마.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건데. 에이, 없는 좋아. 이거야. 부수한 게 없어. 웃기지 않을까? 재밌어 하지 않을까? 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원래 먼데 보고 있고. 야, 내가 이렇게 그런 거 하나 찍어줘 봐.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본다니까요. 다. 봐봐, 너 내가 그런 느낌으로 하나 찍어줘 볼게. 딱 너 있잖아. 이쪽 딱 봐봐. 프로필로 이렇게 이쪽. 형, 정답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남친짝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안 돼. 자연으로. 아니, 아니, 형, 봐봐. 또 있다 이거? 이런 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건 괜찮다. 이거는 익살스러워 보이잖아. 야, 익살스러워 보이는 거는 좋아요, 이분이. 좋아, 좋아. 익살스러워 보이는 거. 아, 이런 거 좋은데, 익살스러워 보이는 거? 그거 좋고. 어? 그렇지. 자, 주바 종국형도 이제 찍어놔야 돼. 아니, 나는 물 찍어, 나 없어. 됐어, 나는. 하나 찍어놔요. 안 해, 난 그거. 하나 찍지. 아니, 싫어. 하나만, 하나. 아, 됐다니까? 아, 좋다. 아, 좋다. 너무 무서워. 됐다고. 와,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서워. 와. 됐어. 이거 프로그램 해놔야 돼. 방금 그 탁이다, 탁. 싸움터. 싸움터. 젓가락 하나. 형, 젓가락 하나. 젓가락 뭐 어떻게 한다고? 아까 그거 있잖아. 이빨 벌리는 거. 이거? 벌리는 거. 와! 너무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와! 아, 아물면 입 찢어진다, 이거. 야, 그리고 유독 조명이 잘한데, 여기. 야, 이렇게 떨어졌어, 조명이. 문구 넣어야 돼, 문구. 아이, 하지 마. 문구. 아이, 문구, 씨. 뭔 문구 하게? 뭐 할 건데? 명언 같은 거 가도 되잖아. 아이, 명언 하지 마. 명언은 괜찮다. 아이, 명언 하지 마. 인생의 끝은, 뭐, 사랑의 아이, 끝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사랑의 완성은 뭐, 어?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어? 사랑스러운 정도. 아이씨, 너무 싫어. 영원히 하지 말자. 와, 야, 이거 괜찮은 거 있어.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아, 너무 싫어. 뭔데? 칼에 썼네. 아, 너무 싫어. 하지 마. 아, 너무 싫어. 좋은데. 좋은데. 너무 괜찮지? 살짝 엿보는 거? 엿보는 거. 아니, 하지 마. 엿보는 사진 같은 거 찍을 거야. 아, 근데 이거에다가 엿보는 사진은 터진다. 너무 괜찮아. 엿보는 사진 찍어. 야, 그거 괜찮다. 야, 그거 괜찮다. 엿보는 거 여기. 하지 마. 엿보는 거. 야,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그렇지. 엿보는 거. 아, 엿보려면 요 정도. 반 맞을 거. 오케이, 야, 엿보는 거. 아, 엿보는 거. 그리고 그 문구 너무 괜찮아. 그러면은, 야, 그러면 괜찮아. 센스 있어 보여. 귀엽잖아. 일단 내가 다 양보는 못해서, 이 정도까지 했어요. 보자. 한번 확인하고. 야, 좋아. 아이! 야, 답장은 다 안 오냐? 원래 바로 안 오시나? 어? 지금 몇 시야? 내시경 환자 왔나 보네. 최근에 그 개원하셔가지고 바쁘다 그러. 아, 그래? 아, 어, 개원하셨어? 그러면 원장님이셔? 원장님.
야,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마. 야, 노력해 보자. 방금 되게 둘이 하나 된 거 알죠, 방금? 와, 지금까지 반대더니 하나 됐어. 지금까지 반대더니 하나 됐어. 얼마나 노력해 계시냐. 그렇지. 노력이 너무 경이롭다고 느끼면. 쉽지 않거든. 원장님 되는 거 쉬운 거야? 아, 근데 일단 한번 다음에 기회 될 때 다 저희 병원 한번 가시. 아니. 기회 될 때 다 저희 병원 한번 가시. 아니. 그분 병원 한번 저희 병원. 너 마음에 있구만 이거. 야, 그분 마음에 있구만 이거. 저희들이 다 같이 가시죠,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다 같이 가면 가시고. 일단 아니 근데 답장이 없네. 아, 병원 찾아가야 되나 이거? 병원 가면 안 돼, 병원아. 지금 좋아. 여기야. 여기야. 오, 신발 사주려고? 야. 아, 나 또 뭐 이상한 웃긴 거 할까 보다. 사실 좀 놀랬지. 저한테 딱 필요한데요, 여기가. 아, 요거. 형, 여기가 아이가. 이게 뭐예요? 여기가 아이가. 아무튼 뭐 경아지한테 내가 또 꼭 필요한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 꼭 필요한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 야, 너 뭐 준비를 많이 했네. 아, 너 소개팅 할 때 또 깔짝 끼었잖아. 아, 너무 웃겼지. 어지럽더라고. 2cm는. 너 그리고 그분이 또 너 키 큰 줄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티 안 나게 하느라고 입소문이 엄청났더라고요. 아, 진짜? 네. 수제로 다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걷는 것까지, 걸음걸이까지 다 맞춰서 해주신대요. 제작을 해주는 거구나.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발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지. 신발 되게 중요해. 오. 이거 다 이거 키높이 한 건데 티 하나 나는 거예요. 티 안 나게 키높이를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이제 모양 고르고. 아. 그렇지. 발 맞추고. 아. 그렇지. 키 맞추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느 분 맞추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 저 예. 경환이가 일단 메인. 예. 예. 아, 경환입니다. 예, 예. 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어. 선보기 위해서. 아. 아니면 이제 결혼식장 입장을 하는데 신부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아. 그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화끈하게도 다 해드려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화끈하게도 다 해드려요. 화끈하게. 할 때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집은 맞추려면 먼저 보행 검사를 먼저 해요. 아, 보행 검사. 네. 보행 검사를 해야 좀 더 편하게 맞추고. 이야. 중요하지. 출발. 나도 걸음걸이가 아니야. 이런 거 안 해봤어. 아까 팔자를 걸었잖아. 나도 약간 팔자지. 우와 신기해. 저거 뭐야?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 측정은 재밌을 것 같은데? 얘도 약간 바깥쪽으로 좀 많이 걷는 스타일이에요. 힘이 그죠? 이제 이게 발이 걷고 들어간 그 압력이에요. 네네네. 보폭이 2.8cm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난 편은 아니고 좌우 균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보면 약간 평발인데 예예. 평발로 더 바뀐 거예요 지금. 야, 별게 다 나오네.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신발을 맞출 거예요. 아~ 와. 그리고 발 한번 이제 폰을 한번 떠볼게요 이제. 그래. 야, 떠보자. 떠보자. 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높이를. 숨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숨지 말고. 어, 신기하다. 뭐 있지 막. 야, 이런 게 있어? 그런 느낌? 아, 그거. 오, 그거. 아, 와, 그거네. 오, 맞네. 꼬꼬지. 어? 그지? 예. 좋아. 훨씬 신기하다. 신기하네. 이제 요걸 이제 다 됐고 이제 네. 키높이를 원하시니까 10cm. 얼마큼 하실 건지 키높이를 원하시니까 10cm. 얼마큼 하실 건지 얼마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좋다. 저 있는 신발로. 예, 예. 아, 좋다. 가장 긴 재밌겠다.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이제 예. 이것도 이제 바닥에다 교정과정이 돼 있는 건데 요거는 일단은 10cm. 요거는 일단은 10cm. 우와, 10cm나?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야, 저거. 야. 한번 신어보세요, 한번. 거의 키가 70, 한 8 정도? 아니, 한 80. 우와! 어때? 아니, 한 80. 우와! 괜찮아요? 어색하다, 이거 그러니까. 형은 근데. 아이고. 아니, 한 8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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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아 보여. 야. 비율이. 비율이 너무 좋아. 야, 비율이.
빈지 너무 좋아. 형님 반갑습니다. 어 그래 그래. 잘 지냈어? 어 야 안을 본다 그러고 좀 살아. 역시 키가 크니까. 작고 넓었을 때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네. 근데 아직도 드라마틱하진 않아. 아직도 드라마틱하진 않아. 혹시 나 커질 수 있어? 조금 더 커질 수는 없어. 이거 되나요 혹시? 이거 봐 이거 위에 있어요? 이거 봐 이거 위에 있어요? 15. 아! 와! 좋아, 좋아. 그 정도 가야지. 15 갑니다. 어휴, 야야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아, 요거는 거의, 요거는 거의, 거의, 요거는 거의 사기지. 벌써 다리. 야, 엉덩이가 여기 있어. 벌써 다리. 야, 엉덩이가 여기 있어. 야, 함수. 경원아! 와! 아, 야! 경원아! 와! 아, 야! 오, 다르네. 야, 야. 다른 친구네. 예, 맞습니다. 야, 배우, 배우신가 봐요. 예, 처음 배우세요? 오. 경원아! 와! 아, 야! 오, 다르네. 예, 다른 친구네. 예, 맞습니다. 오. 배우신가 봐요. 처음 배우세요? 아, 예. 조금. 오. 거울 앞으로 한번 걸어봐. 아, 걸을 때 어때? 걸음걸이 느낌은? 저번에 부추 때는 불편하고 약간 이게 이리 돼 있을 거. 근데 지금은 그냥 그냥 편해. 진짜로? 예. 네. 아, 진짜 편해요. 아 편해? 아, 편해? 그럼 지금 형 한번 신어볼래요? 진짜 편해. 와, 한번 신어보자. 야, 15 한번 신어보자. 야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 15. 착용감 최고야. 아 그래? 그냥 행복해져. 행복해. 아 불행해 불행해. 행복해져. 원래 아 불행해 불행해. 야 흥미로워. 야, 흥미로워. 아, 원래 아 불행해 불행해. 야 흥미로워. 아 안 질러. 80 안 돼. 80 안 돼 나. 190은 좀 넘네요. 그죠? 아 190 안 돼. 190 못잖아요. 와. 오. 190 못잖아요. 와. 오. 형 외국 사람 같아. 야. 와. 유럽에서 운동하시는 거 좋은데? 야 그리고 편하네. 이렇게 막 하이힐 같지 않고 되게 편하네. 걷기가. 어. 오, 나 괜찮은데? 굉장히. 야, 너. 야, 너. 아니, 뭐야, 이거. 야, 갑자기. 야. 아니, 왜. 학교 어디? 아니, 그. 미안합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종미 한번 신어볼래? 아니, 그때. 야, 한번 해봐. 아니, 근데. 이거. 그치? 약간 비율이 확실히 사람이 커지니까 달라지네. 커야 돼. 근데 이건 더 큰 겨. 이건 이제 에이, 최고죠. 아, 욕심낸다 이제. 아유. 근데 이건 더 큰 겨. 이건 이제 에이, 최고죠. 그건 없지. 아니죠. 어? 있어요? 아니죠. 어? 있어요? 원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더 높은 거 한번. 가장 높은 걸로 혹시. 체험 한번 해보시고. 예. 어? 진짜로. 아, 높은 더 높은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보다 높으면은. 그거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나. 아, 진짜로? 아, 이거. 꺼낸 적도 없어요? 몇 센치길래. 이거 첫 개봉하는 겁니다, 이거. 아, 선생님, 이거는. 가지를. 이게 몇 센치예요, 선생님? 딱 20. 딱 20. 와. 와, 아유. 와, 이거 올라, 타, 이거는 올라 탄다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편해요, 생각보다. 어? 네, 형아, 봐봐. 야, 장훈영이네. 아, 근데. 어, 안녕하세요. 와, 이거. 그게 진짜 야. 행사장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오기만 안 쓰면 거의 뭐, 어, 야. 아, 그럼. 공이 다르다. 예, 아, 공이 다르다. 걸어보세요. 아니, 근데 아니. 너무 괜찮아. 근데 너무 비율 괜찮아. 야, 너 근데 야. 진짜 혜진이 같아. 박혜진 같아. 맞아. 아, 진짜로, 그지? 야, 너 근데 진짜 혜진이 같아. 박혜진 같아. 맞아. 아, 진짜로, 그지? 저는. 각이 변하니까. 야, 런웨이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돌아봐야 돼. 여기 압구정동이라고 생각하고. 어? 한번 쫙, 쭉, 저 끌다가 한번 쫙 걸어봐. 압구정이다, 여기 압구정. 압구정? 그 자, 유망했던 소리. 갑니다. 그냥. 로데오야. 갑니다. 그냥. 로데오야. 가장 하고 싶었던 로데오. 키가 컸다면. 안녕하세요. 모델이네. 안녕하세요. 그쪽 공기 어때요? 안녕하세요. 우와. 그쪽 공기 어때요? 어우, 키가 크네.